자, 인사하러 수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지난달 했던 거 일부 남아서 오늘 주택법하고 농지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또 전개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드렸던 이 프린트물 있지 않습니까? 프린트물은 농지법에 있는 건데 이것은 농지법에 다 좀 붙여가지고 공부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20번 내용은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거기다 해놨으니까 참고로 그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택법 47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택을 보겠는데 준비됐나요? 471페이지 도시형 생활택 준비됐죠? 이 도시형 생활택은 이명박 대통령실에 도입한 바로 새로운 개념의 주택인데요. 이 주택을 법에 도입한 취지는요. 나홀로의 가구. 요즘에 나홀로 가구 많죠. 바로 지방에서 서울로 공부하기 위해서 학업자 올라온 학생들. 그네들 혼자 삽니다. 그리고 또 직업상 혼자서 아빠 엄마들 지방에서 올라와서 직장 문제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굳이 큰 집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직장 때문에 왔고 학업 때문에 왔으니까 전철 타고 다니면서 생활한다 보아 주차장 그 주택 줄 때 되겠다 많이 확보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택을 몽땅 좀 조그만하게 건설해서 그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자 해서 도입한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이 주택 건설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자, 이 자를 사업 주체를 할 수 있는데 그자 역세권 근처에 있는 대지는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대지 있다 이 주택을 건설한 만큼 바로 인센티브자 그래서 분양가는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서 파란부터로 허용하자라고 허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걸 알아두세요. 그래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택 요건이 충족돼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법적으로 해야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때 어떠한 요건을 법에서 요구하는가 요건하고 그 다음에 그 유형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요건인지요. 이 주택을 건설하게 되는 지역이 이렇게 국토가 있다. 그러면 국토는 크게 네 가지 용도적이 있죠. 도시적이 있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고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다. 그것이 도시적이다 그랬죠. 그다음에 바로 도시 내 인구, 산업을 수용해서 도시에 준하여 또 농림적에 준하여 자연환경 보존에 준하여 관리를 하자. 그래서 지하는 관리적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라든가 그리고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다 정해서 농림부 진흥과 산림 보전하자 해서 정하는 용도적이 있는데 그게 농림지역이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그 다음에 수자원 보전 해양 보전 생태계 보전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 보육성을 하자. 그렇게 필요한 지역들
보존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그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도시형 사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에다 건설해야 돼요. 알겠죠? 비도시에다 건설하면은 도시형 생활터로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그래. 첫째, 어디다 건설해야 된다고요? 도시지역에 건설할 것. 둘째, 바로 이 도시역에서도 주로 역세권 근처. 그러면 역세권 근처 이런 데면 어떻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지역은 넓은 땅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큰 아파트 단지 보면 1000세 들어갔다, 뭐 800세 들어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큰 단위로 만들면 도시형 생활도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지 조성해서 거기다 주택 넣는다 하더라도 바로 최고가 300세대 미만이다. 이 수치는 아셔야 돼요. 몇 세대 미만으로 구성할까? 300. 이 수치를 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이게 헷갈리거든. 이게 헷갈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데 이 세대당 한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있잖아요. 그것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야 돼요. 알겠죠? 뭘로 해야 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를 공부했어 안 했어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여기 보세요. 야, 도시에 있다면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역에서의 국민주택 규모는 각 세대당 아무리 큰들 얼마가 최고일까요? 오, 좋았어. 역시 여러분은 합격권 들어갔습니다. 합격권 85층부터 이걸 초과하면 도시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각 세대의 전용면적 아무리 커도 85가 최고고 그 이하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비도시에 건설되어진 주택은 국민주택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다음에 전용면적이 세대당 85를 초과하면 절대 국민주택이 될 수 없다. 그 세대수 구성이 300세대 이상이면 국민주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역으로도 국민주택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역으로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그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 유형을 종류로 합시다. 그래, 이것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역세권 거쳐 있는 땅을 그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하려는 사업체가 사서 주택단지를 조성합니다.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이 단지에다가 주택을 건설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때 여기 보세요. 300세대 미만이다 라고 할 때 이 주택법에서는 세대란 말씀에는 공동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 공동택. 이 공동택, 주택법상 공동택은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주택법상 공동택 종류가 몇 개 있다? 오케이, 좋게. 좋았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세 가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단지 조성해서 여기다 연립주택을 이렇게 건설한다 그러면은 단지형 연립주택 이렇게 표현해요. 단지 조성해서 여기다 다세대를 이렇게 건설한다 그러면 단지형 다세대주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단지 조성해서 여기다 아파트 지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주택 몇 개씩 생해요? 5개층인데 이건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게 또 유념할 점이에요. 알겠죠? 단정 아파트는 있다 없다? 종류성에 없다 이렇게 하셔. 써서 X 쳐놔요. 단정 아파트는 없다라고. 써서 X. 그냥 단정 아파트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아시고 여기 보셔봐요. 단지 조성하지 않고 땅을 대지를 만들었어.
대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근데 원래 다세대라든가 연립택은 각 세대당 방을 2개 정도 넣어주고 일반적인 방을. 몇 개 넣어준다고? 2개. 근데 각 세대당 방 하나씩만 넣어주자라는 주택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원룸이라고, 원룸. 방 몇 개 들어간다고? 그래. 방 하나 들어간 주택을 뭐라고 한다고? 원룸형 주택이라고, 원룸. 이렇게 원룸 주택이 있어요. 여기 봐봐. 각 세대당 방 하나만 주는 거. 평면들을 그려볼까? 각 세대당. 이렇게 여러분이 이 원룸 주택을 하나 분양받았다. 도시형 생활대 일종으로서 원룸 생활대 하나 분양받으면 독립된 출입문이 있겠죠? 자기 집이니까. 그 다음에 부엌이 있을 것이고, 욕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거 싱크도 있을 것이고. 알겠죠? 그리고 거실하고 방 동시에 겸용. 이때 여기 욕실에다가 보일러를 개별난방 설치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가리고 나면 하나의 공간을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평면도 만들 때. 이때 이 원룸 주택은 방 굳이 큰 필요 없잖아요. 전용면 크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최대가 50평부터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단지형 다세택 단지형 1택은 각 세대당 전용면적이 9평 규모 이하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가 85평부터 이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몇 점부터? 85. 이걸 이해하면서 생각해야 돼.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택은 종류가 3개 있다 그래요. 3개. 몇 개 있다? 3개. 단지형 1택, 단지형 다세택, 원룸형 주택이 있다 이렇게. 여기 보십시다. 이때 원룸형 주택을 만들 때에요. 4가지 요건을 법에서 요구합니다. 4가지 요건을 요구. 야, 각 세대당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하도록 각 세대는 꼭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관 꼭 만들어주고 부엌 만들어주고 욕실 꼭 설치해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갖춰져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무리 역세형 근처에 있는 땅 비싸더라도 이렇게 땅바닥 이걸 지표면이라는데 지표면 아래다 집어든 것을 지하층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지하층. 지하층은 절대 설치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거 공간으로서 지하층은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각 세대당 전용면적은 50평부터 이하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 이하로 해라고? 50평부터 이하. 그리고 각 세대 모양새는 욕실 및 보일러를 제한 나머지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라. 다만 전용면적이 30평부터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려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래, 여기 이제 보십시다. 이 원룸택을 네 가지 조건을 맞춰가지고 건설을 하게 되었어. 그때 주택으로 쓰는 층수 하나, 둘, 셋, 네 개로 하고 끝났다. 그러면 그리고 각층 바닷면적 합계를 200 잡고 했다. 그러면 그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닷면적 합계가 800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 층이었다.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닷면적 합계가 800 있다. 그러면 660평부터 초과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립주택형 원룸주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형이 된다고? 연립주택형 원룸주택 이렇게. 만약 여기 봐봐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끝났는데 각층 바닷면적 크기를 100으로 잡았다 가정해봐. 100. 그러면 100으로 잡으면 합해서 400 나오죠.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닷면적 크기는 400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660평부터 이하죠. 그래서 바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이고 그것의 바닥면적이가 660평부터 이하이면 그걸 뭐라고 하냐? 다세대라고 해요. 다세대. 뭐라 한다고? 다세대. 그럴 때는 아까 4가지 꼭 맞춰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세대 주택형 원룸주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업자라고 가정해봐. 돈 벌라고 이거 건설해서 분양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봐. 역세 근처에 있는 비싼 대지를 샀어. 주택으로 4개층 지고 말해왔어. 그러면 수익성이 남겠어? 별로 없겠어? 없겠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다 끝나버렸단 말이야. 어? 그럼 땅값이나 뺄까 말까 하고 인건비면 끝나잖아요. 이때 비용은 여기 밑에
땅 사고 1층 2층 올릴 때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는 1, 2층 팔아먹고 거기서 번지를 뽑아버려야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사업성이라는 거. 알겠나요? 그래서 막 상가 밑에다 짓고 올린 거 건물 있잖아요. 보통 1층에서 다 빼먹어버립니다. 예? 1층에 평당 3천만 원 사실 받아가지고. 예? 그러면 10평만 팔아봐요. 쪼가요. 조그만 쪼가 상가. 이렇게 하면 평당 4천 하면 한 4억 나오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 팔아먹는 거. 그리고 그걸 밑에 1층에 10개 상가 빼가지고 거기서 한 40 빼버리면 나름대로 땅값 좀 뽑을 수 있거든. 아무튼 그래 이렇게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이 친구들이 밥에서 용적률 허용되고 높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올릴 수만 있다면 쭉 올릴 거란 말이야. 네 요건 맞춰가지고 쭉 올리는 게 낫겠죠? 올릴 수는 이제 돈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파트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아파트의 원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원룸형 주택은 모양새가 또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 아파트형 원룸, 그 다음에 연립주택형 원룸, 다주택형 원룸, 이렇게 세 가지. 일반적으로 뭐가 많을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입지를 도시형은 도시형인데 입지 땅값 싼 거 이렇게 구해가지고 여기다 이런 거 세워버리면 어때요? 입지가 안 좋으면 분양이 안 돼버려. 싼 맛으로 땅 사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입지가 안 좋으면 분양 되겠어 안 되겠어?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 망할 수가 있겠죠. 저 사업했던 친구들. 그래서 프랜카드를 길거리에다 쫙 붙이는 거예요. 아파트 4채당 1억에 사가세요. 이렇게 저거예요. 알겠죠? 아파트 4채 바로 1억에 사가세요. 이렇게 네채. 가슴이 콩마르단 말이에요. 전용 면적이 14, 이렇게. 14 제곱미터 콩마네. 그래도 혼자 사기는 충분합니다. 혼자 사기는 충분해. 바로 이 교단이 한 두 평 정도 되겠네. 아, 두 평 못 되겠네. 교단. 그러면 이 정도면 혼자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렇죠? 혼자 잠만 자고 가는데 여기 컴퓨터 있고 잠만 자고 가면 됩니다. 직장 왔다 갔다 학생들. 우리 옛날에 보면은 고시원 가서 보면 다 이 조그만해. 그래도 막 월세가 40만원, 50만원. 이렇게. 아까 이렇게 14점이면 상당히 큰 평수예요. 혼자 살면 넉넉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여기 보십시다. 여기 이제 봐봐요. 원룸택 아까 네 가지 걸 맞춰가지고 여기 건물을 짓는데 이 대지는 어디에 꼭 위치하고 있어야 되냐? 도시역에 위치해야 돼. 그리고 여기다 세대수 아무리 쭉 올린다 해도 300세 미만이야 돼. 군택 규모는 85점트야 한데 원룸택 아까 최고를 연마로 인정하겠다? 50 여기까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 세대 넣을 때게 최고 몇 세대까지 넣을 수 있어요? 250. 오케이. 299세대. 300세대 미만은 300세대는 아니고 밑으로. 알죠? 그 정도는? 그래서 299세대까지 넣을 수 있어. 근데 이 사업체가 200세대까지 분양해서 팔아먹었어, 이렇게. 근데 99세대가 아직 남았어. 이거 분양하려면 시간 좀 걸리겠어. 그때는, 어때, 누군가 하나 투입해서야 상주하면서, 여기 건물에 상주하면서 네가 살 사람 나타나 팔아가지고 관리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때 이 A라는 사람을 상주시키려고 하는데 이 친구 보니까 부인도 있어, 부인도. 오, 외이가 두 명 있네. 4인 가구네. 이때 이 친구야 여기 가서 상주하면서 너 가서 분양도 하고 일처리 좀 해라. 근데 이 살림살이 할 만한 방이 있어 없어요. 4인 가구가 침대 3개 들고 들어가고 장롱 들고 들어가고 책상 2개 들고 들어가고 컴퓨터 어찌고 들어가면 놀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콩만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다 좀 큰 평수 하나라도 지게끔 해주세요. 그게 85점부터 초과한 거예요. 몇 점부터 초과한 거? 85점부터 초과한 거 하나만 꼭 좀 지게 해주세요. 오케이.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현실을 다 반영해서 하거든.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근데 자꾸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해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알았다 해서 85점부터 초과한 거 큰 거 하나 껴서 져도 된다, 이렇게. 알겠죠? 몇 세대를 껴서 져도 된다? 그래. 몇 점부터 초과한 거? 85점부터 초과한 거. 알겠죠? 초과한 것은 뭐 크단 말이에요. 85 초과한 거니까.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근데 여기 보셔봐. 이 땅이
이 땅이 도시역 중에서도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어. 준 주거지하고 상업지역. 그런 지역에서는 이 원룸택하고, 여기 봐봐. 원룸택하고 도시형 생활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함께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 큰 평수. 알겠죠? 무슨 지역일 때게? 준 주거지역, 상업지역에다 건축할 땐 그렇다는 거. 여기 또 봐보셔. 여기 봐봐요. 연립택, 아까 다수택, 여기 봐봐요. 단정, 열택, 단정, 다택을 건축하는 이 땅은 반드시 도시에 있어야 되죠? 300세 이하로 들어야 되죠? 각 세대는 국민택 규모 이하인 85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 단지 조성하는데 역세권 근처다 그러면 땅값 싸겠어? 비싸겠어? 비싸. 그래서, 야, 주택으로 쓰는 층수 4계층이하다, 4계층이하다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네들이 또 사업성이 안 맞은데 해가지고 또 인센티브 줬어. 야, 그러면 건축은 힘 거쳐가지고 주택으로 5계층까지 건축해도 돼? 그냥 이렇게. 몇 계층까지? 5계층까지. 그래도 아파트로만 안 쓰겠다. 이렇게. 여기까지를 알아주셔야 돼. 도시형 생활택은. 아시겠죠?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래. 그걸 좀 잘 읽어두시고, 472페이지 여러분은 특히 원룸형 주택 그거 포인트 잘 맞춰가지고 네 가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건축 제안에서 갑원, 나번을 좀 잘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갑원 보시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지만 외해가 있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과 2번은 된다. 1번, 2번 끝에 보면 경우 이렇게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박스 안에 이렇게 했는데 말을 만들어버려. 경우는 허용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읽고 머리에다 넣으면 돼요. 박스 안에 두 개 다. 알겠죠? 두 개 다. 그럼 이제 읽어볼까? 원룸형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허용된다. 오케이. 그러면 끝났어. 두 번째, 준 주거적 상업적에서 원룸택과 도시형 생활택 예흐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은 허용된다, 금지된다, 허용된다. 그래. 반대말로 나오면 틀리고 허용된다 이렇게 나오면 맞다. 이렇게 이해되죠? 자, 이해가 된 걸로 믿고, 그 다음에 여기 보셔봐. 여기 보셔봐. 이 하나의 건축물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는데 이 단지형 원룸형 단지형 열택 단지형 다택을 지는 여기 들어가서 이걸 원택을 이렇게 함께 하나의 건물에다 집어넣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 거기 나와 있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정 옆택과 마지막에 원룸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정 다택과 원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그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모셔서 동그라미 6번. 6번 보시면 장수면 주택이 있어요. 이 장수면 주택 뜻을 가볍게만 읽어두셔. 오른쪽에 6번 보고 계셔요. 이 장수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그래.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재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이다. 장수면 주택이라 해서 그 주택이 들어가면 안 죽고 오래 산다 이런 주택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것만 받으시고 5번, 6번 묶어서 비교. 5번과 6번 묶어서 비교합니다. 또 이게 함정감으로 잘 나오거든요. 이 이렇게 공동택을 건축할 때요 주택 단지 조성해서 사업 주체들이 이렇게 뭐 1000세대, 뭐 500세대 큰 단위로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그때 이런 공동 주택만 건설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택에 딸린 시설로서 부대 시설하고 독립설을 함께 설치 제공을 하도록 합니다. 법에서 이 부대설은 주택에 딸려 있는 시설로서 주택의 재균을 다 발휘하도록 하고자 설치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 봐보세요. 주택만 딸랑 세워놓고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면 들락날 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도로가 필요한. 그래 이런 것들을 부대시설이라고 그래. 주택 단지 안에 도로. 그다음에 주택 단지 안에 또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죠? 주차장. 그래야
이 주택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면 주택 이거 이용하는데 불편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주차장 이런 것들이 주택단지 안의 도로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여기 관리인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여기 경비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비실 그 다음에 담장 그리고 건축설비 승강설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다고요? 부대시설이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근데 복리시설이라고 해서 여기 봐봐요. 여기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입주자 등이라는데 입주자 등이 이 복리시설에 해당할 것을 자주 이용해주면 행복해지고 건강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복리시설이에요. 그러면 이 살게 되는 자들 중 꼬맹이들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해지는 시설인데 뭐냐면은 어린이터. 그래 아이들은 여기다 풀어놓고 키워야 되지 집에다 가다 놓으면 정말 정신 안 좋은 거야. 안 그래요? 그래 애들께도 행복이 있는 건데 너 집에만 계속 있어라 그러면 속 터져버립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벽 받아버리고 날실 거야. 혼자 벽을 받아버리고 날실 거야. 그래서 애들은 놀이터 풀어놓고 키워야 돼. 그래서 어린이터도 봉인설이고요. 그리고 좀 더 크면 같은 또래가 함께하는 유치원에 보내야 돼. 이 아파트 단지에도 유치원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도 유치원 건물이 있는 단지도 있단 말이에요. 유치원도 뭐다고? 복리시설이에요.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대시설이 아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할 일이 그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더 크면 또 같은 또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 경로당. 계속 집에만 계시라고 하면 속 터져버려요. 엄마 아빠도. 그렇죠? 엄마 아빠도 엄마 나 학원 갔다 올 때 집에만 지키고 있어 그러면 속 터져버립니다. 경로당 가서 같은 또래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같이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남녀노소 이걸 열심히 해야 돼. 뭐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운동. 그래 여기 단지에도 뭐 어떤 단지 가면 농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주민운동시설이에요. 주민운동시설. 주민운동시설도 복내시설이다 부대시설이다 그래 복내시설이다 복내시설 부대시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봐 아파트 단지마다 슈퍼가 있어 슈퍼가 있는 상가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들이 다 클린 생활시설 아파트 단지에 상가 건물 있는 것이 다 뭐라고 그래 대표로 뭐가 있느냐 아파트 상가마다 1순위가 뭐냐면 슈퍼는 다 있어, 웬만한 단지는. 왜? 날마다 우리 그 주민들이 생활할 때 그거 이용하지 않고는 하루 건너기 힘들거든. 껌을 사더라도, 요구르트 하나 사먹더라도 다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다 웬만한 단지는 있어요. 웬만한 단지는. 근데 이 클린 생활실은 부대에서다 그러면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응? 클린 생활실 우리가 공부했어, 안 했어요? 했어. 건축법상 그 용도 분류해서 클린 생활실은 1종하고 2종으로 분류됩니다. 해가지고 쭉 했잖아요. 그래? 그래, 이,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그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건축물 바닥면 자기가 1000종부터 미만의 수퍼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1종 근세입니다. 1종 근세. 예? 목욕장 같은 거. 1종 근세예요. 미용실, 이용실 다 1종 근세예요. 알겠나요? 클린 생활실. 우리 아파트 상가에 보면 대부분 그런 많이 있잖아요. 의원. 치과와 한의원 있다면 그것도 다 일종 근린 생활실이에요. 일종하고 이종을 합해서 근린 생활실 그래. 이해 되죠? 그래.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 대표로 슈퍼가 있단 말이에요. 구매시설인 슈퍼. 이런 것들이 바로 복리 시설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애화해야 돼. 5개 애화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되고, 딱 5개 오면 돼. 알겠죠? 5개를 애화해야 돼요. 첫째, 어린이터. 둘째, 유치원. 셋째, 경로당. 넷째, 주민운동시설, 다섯째, 근린생활실은 부대시설이다, 복리시설이다. 오케이. 그렇게 연결해야 돼. 자, 이렇게 부대시설이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이 정도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다른 거 보지 말라고 수업시간에 체크하면 그것만 잘 찾아가지고 체크하고 머리에다 넣으면 끝나요. 시험 공부. 다른 가지 겹눈질 하면 안 돼. 다른 가지, 오, 이것도 봐야 되잖아.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알겠죠?
꼭 공부도 못하신 분들이 그것까지 보고 있어. 그렇죠? 숨어서. 숨어서. 와 이거 뭐에 대? 뭐에 대? 하면서 이렇게 보신 분들 있어. 그분들 정말 아 그래. 우리는 합격하기에서 만났습니다. 합격하기에서. 우리는 합격해가지고 현장 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자. 이걸 목적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기반시설, 4번 기간시설, 5번 간선시설 세 개를 묶어서 비교. 특히 3번하고 4번을 잘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3번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죠. 기반시설은 무슨 법에 있는 기반시설 말한다? 그래. 거기다 줄 거야. 국토의 계획 및 법률 거기다 줄 것이고 16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놔. 16페이지. 몇 페이지 있다고? 그래 우리가 공부했어. 16페이지. 그래서 아 주택법상 기반시설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부했던 기반시설 그걸 그대로 말한다. 기반시설 엄청 많았거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4번하고 헷갈려서 한대요. 4번. 4번면 기간시설 있죠. 기간. 사회적 기간시설이 사회적으로 꼭 정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기간. 그래 기간시설은 몇 개 안 돼. 아까 기반시설 어마어마하거든. 기반시설 종류가 어마어마하나. 그런데 기간시설은 몇 개 안 되니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기간시설. 기간시설은 봐봐. 도로가 있고 상하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몇 개 안 되죠? 외워야 되겠죠 이것은. 그렇죠? 기간시설이. 이제 금방 그걸 써놓고 기반시설이다 그럼 틀려버리겠어요. 기반시설하고 약간 다르죠? 자 이때 이 기간시설이라는 것은 주택단지 안에도 만들어지고 밖에도 존재해요. 그때 여기 밖에 있는 기간시설 도로하고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 도로를 연결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걸 간선시설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간선시설이 간선. 안과 밖을 연결한 것이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봐두세요. 동그라미 5번 간선시설은 그 정도만 이번 코스에서 봐두셔. 됐나요? 자, 나머지 통과하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4번 리모델링 나오죠. 이 리모델링은 상당히 중요하고 꼭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건축법을 공부할 때에도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는 접한 바 있습니다. 그랬죠? 건축법상 리모델링하고 여기서 말하는 리모델링은 달라요. 거기 리모델링 앞에다 써놓으세요. 주택법상 이렇게 써놔요. 이건 무슨 법에 있는 거라고? 주택법 그렇게 써놔요. 썼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371페이지 건축법상 리모델링 비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할 때는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 그래야 의미가 있어. 알겠죠? 시험장 하면 헷갈려 버리거든. 건축법상 리모델링하고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다르구나.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르구나 이렇게. 자, 이 주택법상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을 공부하는데요.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이 건축법에 적용 물건이 건축물이 건축물이 뭐라고요? 건축물.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서 29가지 있었어요. 알겠죠? 그거 새롭게 신축해서 사용해. 사용하면 오래되면 어때? 노화되죠. 기능이 쇠약해지죠. 그래서 노화학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그러한 건축물을 크게 고치는 대수선, 넓이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하는 증축, 일부를 철거하고 해가지고 뭐 전부 철거해서
다시 세우는 개축. 이 세 가지 행위를 리모델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암기하자 그랬죠. 리, 정, 대, 개 이렇게. 뭐라고? 리, 정, 대, 개. 이게 발음이 빨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알겠죠? 근데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약간 다른 거예요. 여기 봐봐. 주택법상 적용 물건은 주택에 한정되는 겁니다. 뭘로 한정된다고? 주택. 그리고 여기 보시봐. 주택은 단독주택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 공동주택이 있다고 그랬어. 우리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된 주택 있잖아요. 그런 주택 중 단독택. 이것은 자기가 알아서 고쳤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이니까. 근데 공동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공동택, 아파트면 아파트, 승강로도 있고, 복도도 있고, 그쵸? 그 레이벽도 있고, 이런 건 공용부분이라고, 공용부분. 뭐라고 한다고? 공용부분이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 공동으로 이용한다, 공동으로 이용한다, 라는 면적이 있어요. 이건 각 세대에서 혼, 돼가지고 고칠 수 없잖아요. 혼자서. 그쵸? 같이 돈 얻어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돈 각출해서 크게 고치자 해서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무엇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이 되는데 여기 보십시다. 이 공동주택이라는 것도 바로 아파트에 다세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탄생되어서 신축돼가지고 우리가 이용한다. 그때 이용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수가 있어. 여기 봐봐. 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주택법상 적용받아서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건설되어집니다. 뭐 받아가지고요? 사업계획서 받아서 공사 진행해서 이렇게 공사가 완성이 됐다. 완료됐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려면요. 주택법상 야 이거 신청해서 이거 받아라. 사용검사 신청해서 바로 15일이면 답이 나가는데 사용검사권자가 오케이 해서 사용검사를 내줘야 돼. 사용검사를 내주면 내주므로써 사용이 가능하거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받아야 돼. 뭐 받아야 된다고? 사용검사. 근데요 잘 들어봐. 이때 이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다. 그러면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을 적용해. 뭘 적용한다? 그래, 건축법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란 말 안 쓰고 건축화를 신청해서 뭘 신청한다고? 건축화 신청해서 허가 떨어졌다. 허가 떨어지면은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 이제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공사 들어가는 기간은 몇 년조예요? 허가 받고 나서 몇 년에 들어가라 그랬어? 오, 좋아. 2년. 다만 공장 몇 년? 3년. 그리고 정당한 세가 있으면 1년 착수 연장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 들어갔어. 들어가서 공사 끝났어. 그래 공동택을 사용해야 되겠어. 그때는 이걸 사용자 합시다 라고 신청을 해야 돼. 이걸 사용승인 신청한다 그래. 뭐라 한다고? 사용승인. 용어가 달라 이렇게. 알겠죠? 사용승인 신청해서 들어가면 7일이면 답이 나와요. 7일이면 오케이 합격하면 사용하세요 라고 사용승인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봐봐. 이게 공동택 같은 경우는 동별로 원래 여러 동을 지을 수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이때 동별로 공사했다면 이것 좀 임시로 사용합시다 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 뭘 받을 수 있다고? 임시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 받고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택을 사용하는 경우수는 세 가지 경우수가 있죠. 사용검사 받고 사용승인 받고 임시 사용승인 받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규로 건축해 가지고 사용을 시작했다. 아무리 이 철근 넣고 콩트 쳐서 이 만든 아파트라 하더라도 세월 앞에서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삶도 세월 앞에 해본 사람이 있어? 한 명도 없어. 근데 이런 건물이 오직 하겠어요? 그쵸? 그래. 건물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온전하겠냐고. 세월 앞에 해볼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안에 내부적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부식되어서 힘이 없어지는 거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 사용하기를 봐봐. 10년 돼버렸다. 그러면 노화가 일어나. 그리고 기능이 쇠약해져. 인간도 똑같아. 나이가 뭐 다 기능이 쇠약해져. 남자나 여자나 쇠약해져. 여러분 지금 젊으시니까 아주 그냥 그렇지만 연세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다 엄마 아빠 보면 다 그러잖아요. 응? 연세가 되시면. 그래서 10년 지나면 이거 기능이 쇠약해지고 노화되니까 이때 크게 고치자. 이게 대수니 대수. 그래서 10년이 경과해야 대수이 가능해. 법적으로. 그래 이때 봐봐요. 또 공농태를 사용했는데 이게 돼버렸어. 15년이 경과해버리면 기능도 쇠약해져. 어? 철근이 그냥 노화돼가지고. 그래 이때 바로 또 너무 오래돼가지고 집도 허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강을 해. 그래서 복도형이면 복도 털어버리고 전용 면적을 좀 확장해서 그나마 좀 살 동안에 편하게 살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걸 증축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증축. 그래서 주택법상에서는 여기 봐봐요. 이 공동택을 봐봐. 이 공동의 일부를 철거해버린다. 전부를 철거해버린다. 그래가지고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다시 축조한다. 이게 개축이잖아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택은. 아파트를 어떻게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세요. 이건 재건축이지. 뭐라고? 재건축. 재건축할 때는 주택법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이 있어. 무슨 법이 있다고? 도심의 주관정비법. 우리가 공부했어 안 했어요? 오 그래. 재건축 사업은 정비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은 오래된 거. 보통 세월이 흘러가지고 20에서 30년이 돼버렸다. 더 나가서 40년이 됐다. 튼튼한 것은 40년 쓸 수 있거든. 아파트 같은 거. 그러나 현대 최근에 만든 것들은 허슬매. 아파트가. 왜? 돈 벌려고 그냥 대충 재가지고 분양해서 팔아먹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짧아. 지금. 그래서 재건축을 20에서 30년 사이에서 적당하면 그냥 허용해서 부셔버리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나요? 아파트 오래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오래된 거 계속하게 떨어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 세지면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달라붙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정체될 수 있지만 오래된 집은 특수지역이 아니면 떨어지게 있어요. 수요가 급감해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살 때는 세집으로 달라붙어야 돼. 세집으로. 왜? 세집은 수요가 있거든. 돈 있는 사람 계속 세집으로 가려고 그래. 없는 사람들, 계속 없는 사람들은 그 화살만 집에서 살라고 하죠. 아파트에서 오래된 것이라도. 근데 오래된 것은 서로가 내놓으려거든. 서로가 팔아먹고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공급하는데 수요가 없어, 이제. 수요가 없어.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 아무튼, 이렇게, 여기 봐봐.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손질 가해서 쓰는 건데 크게 고쳐서 쓰는 대수나고 저 약장 확장고사에서 쓰는 것이 증축이. 알겠죠? 이 두 가지를 말한다. 개축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리고 단독택이 아니라 무얼 대사를 한다? 공동택. 이렇게 딱 새겨둬야 돼. 가닥을 잡아야 돼. 이때 여기 보셔봐. 이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15년이 지나야 되는데 15년 이상 20년 미만을 보면서 시도조례에서 경관수를 정하고 있으면 그 경관수가 차야 증축이 되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때 증축은 세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공농태 여기 기존에 분양받을 때 15년 전에 분양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각 세당 전용면적이 큰 것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복도형이면 복도 털어가지고 확장고사해서 편하게 사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옛날 돈을 쓸 때 평소 적은 분양받았지만 이제 돈 좀 모았잖아. 15년 동안. 그래서 이거 새 집 사기는 그렇고 이놈을 갖다가 좀 확장공사해서 좀 편하게 좀 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근데 그 공사를 지네들 내야 되는 거야. 지네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각 세당 2억씩 각출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 리모델링도 공사잖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축공사, 뭐 리모델링은 대성공사. 그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 거야. 돈. 돈은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서 솟구치 아니면 누가 갖다 던져주고 가 아니면 자기들이 내야 되겠어. 자기들이 되는 거야. 자기들이. 자기들이 된단 말이야. 그래 자기가 내야 되니까 고민돼. 어떤 사람 반대. 예를 들어 죽으면 알지 뭐 무슨 고치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한번 해보자. 해놓으면 그래 쇠같이 이렇게 속일 수 있잖아. 그러면 달라붙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잖아. 수요자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각이 다 다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리모델링하기 쉽진 않지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용 면적을 좀 확장고사하는데 15년 전에 분양받을 때에 85제곱미터 이상으로 분양받았다 그러면 몽땅 키울 수 없어.
15년에 분양할 때 각 세대당 전용면적 100평부터 했다. 30평 했다. 근데 그러면 막 이걸 키워가지고 이렇게 100해서 200 이거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 정전 이것에 30%까지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키워도 30은 더 키울 수 있다 그 말. 이해돼요? 얼마까지 확장고사할 수 있다고? 30. 그런데 정전에 분양받은 이거 했어요. 콩만한 거 했어. 60점부터 했다. 60점부터 18평 정도 되거든. 그래 정전에 분양받았던 것이 85점부터 미만한 것은 더 확장고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좀 크게 키워라. 그래서 85점부터 미만 것은 40%까지 확장고사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죠.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봐보세요. 이때 여기 공용 부분. 과거에 그 단지에 이렇게 공용 부분이 경로당 하나 만들어놨어. 근데 이게 경로당이 여기 봐봐요. 15년에 경로당 만들어놨는데 경로당이 만들어놨는데 그때는 이 하나 갖고도 감당이 됐거든. 왜 노인들이 없었어 15년 전에. 근데 15년 지나고 보니까 노인들이 속출해버려 속출해. 집에 가 다 녹이셔. 그리고 나와서 또래끼리 같이 논다고 하는데 여기 비좌와 죽겠어. 싸움 붙고 난리. 왜 그 좁냐고. 그래서 공용 부분은 증축할 수 있어. 증축 있어. 공용 부분은 별도로 증축할 수 있어. 알겠죠? 무엇은? 공용 부분은 별도로 하나 더 줘도 돼. 용적이 허용된다면. 자, 그래. 공용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증축할 수 있다. 별도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 봐봐. 아까 이렇게 확장고사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분당에 있는 세력들이 요구를 했거든. 분당에 있는 세력들이 국회에다 노비해가지고 이면막 정거실에 이거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돈. 1인당 각 세대당 2억씩 내자. 우리 아파트가 지금 15년 지났지만 각 세대당 그래도 8억씩 물려있잖아. 헌집이지만 8억에 살려고 하잖아. 8억짜리 각 세대당 2억씩 각출하자. 세제까지 만들자. 응? 그러면 집값도 올라갈 수 있잖아. 와서 보는 사람들 매수자들 보니까 뻑뻑뻑 하거든. 외관사.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집값도 올라갈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2억씩 내자 그랬어. 근데 생각도 다르겠죠. 야, 주택가격이랑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우리가 2억 투자해가지고 다음에 공사 끝나고 나서 세제같이 만들어다 해도 10억에 팔리면 본전이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집값이 떨어져 버렸어. 한 7억, 그러면 3억이 날아간 거 아니야. 공사비 2억에다가 앞전에 그 1억도 있었는데 날아간 거 아니야. 이 아파트가 어때요? 무지개하고 똑같아. 무지개는 떴을 때는 예쁘지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파트 가격이나 모든 것이 그래. 예? 돈이란 거 그래. 있을 때는 번쩍 좋은 것 같은데 없으면 허망한 거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3억이 날아가 버렸대요. 공사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야, 법적으로 여기다 좀 옥상에다 몇 층을 좀 올리도록 해버리자. 그러면 이거 분양해서 이거 팔아먹으면은 여기 우리가 각자 낼 돈이 1억씩 줄어들 수도 있고 5천만 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구했습니다. 이걸 수직증축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그래. 올린다. 수직증축. 이거 그동안 안 됐었어요. 계속 과거부터 요구했어요. 얘네들이. 근데 법에서 이거 허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서 허용 안 했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왜 안 했냐면은 삼풍백화점 그래서 붕괴됐거든. 그때 몇천 명 죽었습니까? 천 명 넘게 죽었잖아요. 그런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야 이거 안 돼. 안 돼 그랬어요. 계속 노비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 와서. 안 돼. 해봐 여러분이. 내가 뭐라고 요구하면은 안 돼. 안 돼 하다가 열 번 내가 해보달라고 하면 안 돼. 안 돼가 돼버려. 한번 해보세요. 안 돼. 안 돼.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헷갈려 버리죠. 안 돼. 안 돼. 그러면 돼버려요. 여기서 이 국회의원들이 그랬어. 국회의원들이 안 돼. 안 돼. 근데 이명박 정신에 돼. 그래가지고 허용됐어. 그래서 지금은 됩니다. 알겠죠?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되는데 몇 개 층까지 되냐. 이제 이게 시험 공부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봐봐.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면 2개 층까지 최대 인정하겠다. 옥상에 또 올려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올려주도록 하겠다. 이걸 암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몇 개 층까지? 3개 층이야. 14층 이하이면 2개 층 이하까지. 이해 돼요? 이 수치를 달달 내야 돼. 다른 것은 쉽잖아요.
이거 한번 출제됐어. 이거 언젠가는 없애야 돼. 이 규정을 없애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걱정. 자, 아무튼 여기까지. 그럼 봐보세요. 여기 봐봐. 이런 것들이 있게 됨으로써 부득불 뭐라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이 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 세대수 증가형. 그러면 세대수가 막 늘어날 건데 그 단지에 기존 세대수 맞게 주차량 문제도 확보됐을 것이고 앞에 도로도 그만한 교통량을 감안해서 만들어졌을 건데 여기 교통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주차장에 그 차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할 때는 한계가 있다. 기존 세대수가 1000세대면 150대까지 늘리고 그 단지가 100세대면 15세대만 늘려라. 이걸 15%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15%. 여기까지. 그러면 그 단지 규모가 크다. 1000세대 있다 그러면 1000세대도 15%면 150세대 늘어나버리잖아요. 그렇죠? 150세대가 늘어나면 어떻겠어? 그 단지도 늘어나버리고 옆 단지도 늘어나고 옆 단지도 늘어나버렸다. 그가 바로 아파트 주거단지 그 지역이어가지고.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에 현대 아파트, 여기 뭐 우성 아파트 단지, 여기 뭐 주공 아파트 단지인데 다 그렇게 해버렸어. 세대수 증가 리모델 해버렸어. 그러면 도로가 과거 주택 단지 안에 세대수막 도로가 있는데 여기 차량이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증가해서 교통량이 엄청 증가해서 지체성이 나열. 도로 부여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행정청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정책을 강구해서 대비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너 마음에 나오죠? 리모델링 기본계획. 찾았나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에 따른 인구, 자, 보고 계세요? 도시 가미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주수의 집중 문제. 이렇게 동시에 여기 리모델링 공사 한다. 봐보세요. 리모델링 공사 한다. 리모델링 공사 한다. 리모델링 공사 한다. 그러면 1000세대, 1000세대, 1000세대 동시에 리모델링 공사하면 이삿짐 싸고 다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시에 또 다른 주택 문제가 발생하겠죠? 수요가 급증해서 갑자기 주택이 폭등해버린다. 폭등.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미리 정책을 준비를 해라. 이게 바로 무슨 계획이다고? 오, 좋아. 리모델링 기본기라 그래요. 이걸 539페이지에서 거기다 써놔. 539페이지에서 자세히 몇 가지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어. 538페이지. 539페이지. 찾았나요? 539페이지 있죠? 거기서 몇 가지 시험에 나올 것만 체크해보면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누가 만드냐? 1.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몇 년 단위로 수립하느냐? 10년 단위로 체크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셔봐.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가로 2번이 있을 거예요. 수립 절차에서 1번 읽어두셔. 1번만. 자, 특광 대도시장. 이 서울특별시장하고 6대 광역시장하고 대도시장께서는 이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 절차상 며칠상 주민한테 공람시켜라? 14일. 그리고 지방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 지방의회에서 며칠 내 의견 주시냐? 30일. 이걸 가지고 한번 기출한 바 있어. 14하고 30일을 가르쳐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로 오른 거 이렇게. 그래서 한번 체크 받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5번 봐봐요.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해라? 그래, 그 정도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셔서 증축형 리모델링에서 가로 1번. 하단부. 여기 봐봐요. 아까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크게 몇 가지 행위가 있다? 주택법에서. 주택법은 두 가지. 뭐? 대순하고 증축. 좋았어. 증축. 이때 보시다시피 대순하고 증축 중 무엇은 경관수가 15년 지나야 이루어질 수 있어 법적으로? 증축. 15년이 됐다 그러면 나름도 노화된 거예요. 건물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야, 증축인 리모델링을 하고 싶거든 하기 전에 바로 안전진단부터 실시하라 이렇게 했어. 뭐부터? 안전진단. 무슨형 리모델링? 증축형. 대수형이 아니라 증축형. 알겠죠? 증축형 그다 줄 거 봐. 몇 년이 지나야 된다고 이거? 15년 경과. 그랬으나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제목 있다. 증축형 리모델링 몇 년이 경과돼야 된다?
15년 이렇게 딱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자는 관할 시장소 구청장한테 무엇을 요청해야 된다?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시장소 구청장은 바로 그 증축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 박스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넘어가 보시죠. 이제 넘어가셔서 보면 카로 2번 안전진단을 했어. 넘어가 봐. 안전진단을 했더니만 문제가 발생했네요.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 다음 체크. 뭐가 있다고?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됐어. 여기 봐보세요. 증축을 하게 되면 막 공사를 세게 할 거 아니에요. 복도도 털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승강기도 새로 넣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 건물이 온전하겠어? 망치 한 번 써 맞을 때마다 멍이 들겠어? 공사할 때 망치 벽을 퍽 때리고 그럴까 하면. 그러면 건물이 놀래가지고 멍하게 멍이 팍팍 들어간단 말이에요. 온전하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멍들게 해가지고 건물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리모델링 공사한다는 자체가. 알겠나요? 우리 사람도요 약간 아프다고 칼을 갖다 대면서 수술을 의뢰한다 의사님한테. 더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아. 해볼 수만 있다면 칼 안 된 거 가장 좋아요. 수술하는 것이. 수술한답시고 칼 대버리면 그 순간 그 몸은 온전치 못합니다. 알겠나요? 이 건물도 똑같아. 그래,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바로 이제 봐봐. 이게 건물 안전 진단 실시했더만이 증축 공사하다 보면 더 난리 났겠습니다. 이런 평가 나면 바로 증축 리모델링 허용해서 안 되는 거예요. 밑둥을 철거하고 완전히 날려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재건축. 뭐라고요? 재건축. 그래. 그렇게 이제 안전한 결과 나면 증축 안 되는 거 이제. 증축 안 되고 좀 더 쓰다가 뭐 한다고 재건축 나가도록 유도해. 이때 재건축은 무슨 법을 적용해서 한다고 그래서 아까 거기 나왔잖아.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뭔 법?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 이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이더라. 근데 그 공동택의 어떤 나홀로 아파트도 있잖아. 콩마는 아파트 단지. 그런 거 봤어 안 봤어요? 나홀로 아파트. 그냥 한동만 있어 아파트가. 한동만. 그 단지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거기 나와있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는 바로 그렇게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된다 결정했더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봐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른쪽 넘어오셔봐. 4번 오른쪽 넘어오시면 만약 리모델링 하고 싶다 그러면 4번 뭘 받아야 되냐? 허가를 받아야 돼. 제목 오른쪽 페이지 제목 4번 큰 4번 보셨나요? 그래. 리모델링 하려면 뭐 받아야 된다고? 그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돼. 리모델링 허가를 누구한테 받느냐? 그 나였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야 된다고. 찾았나요? 누구한테 간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때 공동택의 소유자, 사용자, 관리체. 이 입주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입주자는 소유자체를 생각하면 돼요. 소유자. 뭐라고? 소유자. 그리고 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사용자.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관리사무소장. 이분들이 공동택 리모델링하는 그런 세입들이 되겠는데 그럴 때는 다음 기준 그따 떠맙죠. 다음 기준은 박스에 동의 비율로 화살표. 동의 비율로 화살표. 옆에 있잖아. 동의 비율. 박스 안에 고려 화살표. 다음 요건은 뭐라고? 다음 기준은 뭐라고? 동의 비율. 다음 동의 비율을 갖춰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된다? 시장, 군수, 구청한테 신고하러 간다. 허가 받으러 간다. 허가. 그래. 허가를 받아야 리모델링이 되는데 이때 리모델링을 허가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세력이 1, 2, 3이 있어. 3. 넘어가 봐. 3까지. 그래서 1번, 2번, 3번이 공동택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세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누가 추진할 수 있냐? 여기 봐봐. 그 단지에 있는 소유자 측인 입주자하고 세대로 사는 사용자하고 관리사무소 연대해서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는 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전원이 찬성해야 되거든. 거기 나와 있어. 봐봐. 1번. 1번이면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가 주도 세력이 됐다. 그때는 공사 기간이라든가 공사 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있다가 입주자 얼마의 동의를 받아와라? 전체.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입주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얘네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2번이 만들어져가지고 해요. 2번이. 몇 번이 한다고? 2번. 2번이면 이 공동택의 소유자들이 바로 이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조합을 만들어. 그게 리모델링 주택자비예요. 뭐라고? 리모델링 주택자. 이때 리모델링 주택자비 결산할 때요. 이따 우리가 공부하는데 리모델링 주택자비 설비하자라고 시장구성장한테 설립인가 신청합니다. 그때 결의 증명서 필요하거든. 100% 동의 안 해도 돼. 그래 3분의 2만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또 과반수. 근데 그때 조합을 만들었잖아요. 반대파에게는 야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를 인정해버려요. 그러면 반대파는 내 쫓아버리고 이제 찬성파들이 동거도 사는데 이때 리모델링 주택자비 할 때는 다음 사항이 적혀있는 결의서에 있다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다. 그때는 얼마의 동의서만 있으면 되냐. 전체 바로 구분소자 및 의결권을 각 얼마? 75%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자 및 의결권은 얼마?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바로 처음부터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면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 허가 내줍니다. 리모델링. 그런데 한 동만 리모델링 할 수도 있거든. 한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소자 및 의결권은 각 얼마의 동의를 받았냐? 75. 동을 리모델링 한다 할 때 동자 앞에 1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한 동. 한 동. 그리고 3번 봐봐요. 입주자 대표 있죠? 입주자 대표라는 것은 그 단지 내 입주자들의 대표 기구예요. 소유자들이 바로 동별 대표자 뽑아가지고 결산하는 것이 입주자 대표인데 입주자 대표 측에서 추진할 수 있어요. 그때는 주택단지의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 이것도 만만치 않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하기 힘드니까. 자, 그 다음에 그거 특히 동의자 수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를 보시고 넘어오십시오. 앞으로 다시 앞으로 오고 잠시 그 하나 더 체크할 것 같으면 저기 48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87페이지 487페이지 가로 2번 설립요건 있죠. 찾았나요? 설립요건. 이 리모델링을 주택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인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산할 때는 법을 적용해서 바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되냐? 시자, 군수, 구청에서 인가받아야 되냐? 이렇게 돼 있죠. 그때는 우리 리모델링공사 하자라고 결의를 해야 돼. 그때 얼마의 결의증명서를 처음부터 내야 조합서를 인가받냐? 1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수자와 의결권은 각 가반수 결의가 있어야 돼. 결의했다 떠넘지. 결의가 나오면 전체는 3분의 2, 각 동은 가반수. 동만 리모델링하자라고 조합 만들 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의했다 쪽으로. 이건 결의예요. 동의가 아니라 뭐라고? 결의. 아까 그것은 이제 조합 만들어가지고 조합 측에서 우리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허가 좀 내주세요라고 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동의권이 543페이지 있었어요. 몇 페이지 있었다고? 543페이지. 아까 그거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알겠죠? 자, 거기다 써놔. 그 조합 설립 요건에서 결의 증명 옆에다가 543페이지 비교. 그렇게 543페이지 비교. 543페이지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게 한 동의 요건이고 이것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결의 요건이에요. 결의 요건. 그건 동의란 말 나오고 이건 결의란 말 나와. 결의. 여기까지 하고 잠시 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